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차 시험 과목 가르치는 강의하는 최우정 노무사라고 해요. 인사노무관리하고 경영조직론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 1차 시험 꼭 합격하셔가지고 제 수업을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노무사에 대한 직업적인 어떤 전방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본부장님한테 좀 부탁을 받았는데, 저 일단 이제 간략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략적인 흐름을 한 3, 4분? 네, 빨리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노무관리. 여기 혹시 경영학 전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손들지 마세요.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이 있지만, 모르겠지만, 인사노무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인사노무관리는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좀 부르긴 그렇고, 경영관리 한 분야이고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조직 성과,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 인간관계. 이를 직무 만족, 이런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그 직무를 대상으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관리 등등등을 이제 설명하는, 실행하는 계획, 실행 통제하는 제 활동을 말합니다. 이제 수험생들은 이런 이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이런 것을 두 문자만 따서, 야, 확개평 보유 공부 다 했어? 야, 확개평 보유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대부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학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이론사, 이론적 기초 내지는 그 이후에 직무관리부터 시작해서 확개평 보유 2 내지는 확개평 보유방 해가서 나중에 이제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시는 거죠. 자, 이제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출제 경향을, 자, 2차 시험 위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1차 시험 죄송합니다. 네, 2차 시험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분야가 유지관리예요. 특히 이제 노사관계관리.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라는 직업을 바라볼 때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 노사관계 중재자, 조정자 이런 역할 측면에서 이제 많이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노사관계 파트에서, 유지관리 파트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10번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보관리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확보관리가. 개발관리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었고, 지금 이제 2회 여기 이직관리 평가관리 이쪽이 지금 뜸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또 평가관리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출제된 주요 문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동차 2차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죠? 시험 삼아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제 친조는 뭐냐면, 이왕에 칼 뽑은 거 뭐라도 쇼부를 봐야 된다.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말이에요. 저는 제 수험생을 한 4년 잡고 있어요. 3년 잡고 있어요. 이래요. 야, 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그러지 마. 이왕에 한 거 동차로 합격할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선생님, 제가 무슨 그런 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다고. 저도 진짜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접해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빡세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선택과 집중으로 빡세게 한 다음에 그냥 들어오세요. 현장으로 들어오세요. 정글로 들어오세요. 열심히 배우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2차 시험의 어떤 출제 경향을 보면, 한번 출제된 것을 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번 출제한 거를 또 3번 출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기출제된 것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아직 미출제되었는데 중요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목표 달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최근 이슈에 의한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말이죠, 여기서 보면 최근 이슈 뭐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 고성과팀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의 기능,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게 이제 최근 이슈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보세요. 직무 분석 활용에 의한 인사노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그러면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야. 내가 외운 거 막 연습한 거 쓰면 되는데, 요즘에는 1-1, 1-2, 1-3 이렇게 나와요. 아,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졌다. 거르고 거르는 작업이 이제 최근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서 이제 학원가의 강사들도 정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분석력으로 만들어 볼까, 이 문제와 저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열심히 파고들고 있고, 연습도 많이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돼요. 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어,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정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서브노트 활용하기인데, 1차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거나, 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회보험법 있는데, 아, 네. 사회보험법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사회보험법 제가 실무도 하고 있는데, 어, 진짜 사회보험법을 몰라서 답답해 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한 큐에 제가 해결해주면, 아, 노무사님, 근데 세무사들은 왜 이런 걸 얘기 안 해줄까요? 내가 그런 답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세무사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다. 사회보험법에 여기 혹시 세무사 자격증 치더라고 노무사 자격증 하는 곳이 있어요? 없다. 없다. 다행이다. 어쨌든 다행인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사회보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법이 공부할 땐 힘든데 나와서 실무적으로는 활용력이 많고 민법총칙 너무 재밌잖아요. 솔직히 재밌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그런 표정 짓지만 정말 재밌는 분야가 민법총칙.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 사탐. 그때 배운 거 지금 민법총칙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아 내가 이런 거 배운 거를 조금 고퀄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하면서 서브노트 자기 서브노트 준비하면 그것 자체가 나의 무기가 된다는 거. 자 효율적인 공부에 대한 시간 관리 해주셔야 되고 직장인이면 저녁을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아침에 회사에서 한두 시간 내가 집중을 해야 될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전업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고 암기보다는 암기하고 나서 이해하기 이건데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이제 암기는 조금 자신이 있었고 이해력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얘기해서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동자 합격을 했던 사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여학생이 너무 예쁜 여학생이 막 정말 미모로 따지면 나도 어디 법접할 데는 없는데 더 예쁜 애가 와가지고 어 선생님 저 합격을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암기하지 말고 암기하고 먼저 이해를 해. 암기하고 나서 이해를 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기는 자기 자신 있다는 거야. 눈빛이 반짝여. 내가 암기를 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저런 표정을 질까?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유 이제 그 해에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좀 전략을 잘 세웠어요. 이제 암기는 잘하잖아요. 학원에서 가르쳐준 거 별표 빵빵빵빵 2A급 무조건 암기한 거예요. 무조건 암기. 얼마나 힘들었겠어. 막판에는 이 애가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학원 다녔어요. 내가 그 기억해요. 그 여자애 기억해요. 그런데 나중에 합격 수기를 올리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해하고 나서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막판에 정말 달리셔야 돼요. 막판에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나의 학습 이력은 되어 있고 공부에 요행은 없지만 요령은 있다. 요령은 있다. 이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리큘럼의 교재 안내 이렇게 됐는데 2024년 9월부터는 이제 올해 이제 9월부터 이제 GS 연기에서 교수님 교재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인사노무관리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각 교수님들, 유명한 국내 메이저 교수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 박경규 교수님, 홍익대학교 임창희 교수님, 국민대학교 백기복 교수님, 또 이제 저기 뭐야 이화여대 성심여대 이렇게 3인 공조 뭐 이런 이제 국내 메이저 교수님들이 있어요. 메이저 교수님 교재 다 이제 제가 따다 붙인 거지. 한마디로 편집을 한 거죠. 편집을 해서 만든 핵심 이론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 아니라 GS 2기라고 해서 인사노무관리 다반작성 연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문 문제하고 예상 문제 다 해가지고 이제 모아서 무조건 암기해라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자랑을 조금 30초 동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동차로 이제 떨어지신 수강생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선생님 저 네, 이제 동차로 이제 2차 시험 떨어져서 너무 마음이 좀 심란해가지고 교수님 그 선생님 준지 저기 답안작성 연습 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달달 외워가지고 나오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제 고시공부 뭐 사법고시도 아닌데 대해서 아우 야 이제 슬슬 해 슬슬 재미있게 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웬걸 두 달 동안 산에 들어가서 얘가 말한 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뭐 시골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산인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모양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반 GS반이 있어요. 이제 내년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GS반, GS3반이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7주간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정말 제 답안 작성 연습을 외워갖고 왔더라고. 내 오타까지 다 외워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 오타까지 외우는 통에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정말 내가 합격시키고 싶다라는 말을 제가 했고 열심히 제가 지원을 해서 올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네, 오늘 2차 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